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헌금이나 헌물을 할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영분별의 연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헌금이나 헌물을 할때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써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강한 평강, 맑음 이러한 어떤 영적 현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 영적 현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물은 많이 있지만 꽃화분을 드린 것에 대한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는 매번 꽃꽂이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화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달 이상 가기 때문입니다. 양재동의 화원에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화분을 봅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화분에 심어 교회까지 운반을 합니다. 도착한 화분은 강단의 양옆에 올려놓습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을 봉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꽃을 올려드립니다. 있어서 하는 헌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있는 위로부터 심령으로 불이 강타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마음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기뻐지고 신비의 경험으로 인해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영의 불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불을 받고 나면 세상을 완전히 이길 힘이 가슴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단에 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동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꽃가게에서 꽃을 고른 다음에 배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30분에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꽃이 도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꽃을 먼저 드리고 두 손을 들고 하늘에 불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이 상했습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은 있었지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서야 꽃이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꽃이라도 제단에 올려달라고 했고 제단에 올려놓고 저는 찬송을 인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갑자기 볕집이 활활 타오른 것 같은 그러한 불이 성전 전체에 내렸습니다. 성전의 불이 내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헌물하는 모든 것에는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불의 은혜는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쩔 때는 아주 핵심적으로 강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퍼지는 내리기도 하고 불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헌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숟가락 하나라도 헌물하는 분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10의 1조와 감사를 드릴 때 영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저희는 헌금을 걷어 헌금 자료를 강단으로 가져옵니다. 늘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을 낸 분들 중 마음의 소원이 강한 사람이 있다거나 진정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경우 영적인 파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불의 형태가 아닌 바람과 같고 기류와 같은 성령입니다. 기도할 때 속으로부터 강한 끓어오름이 발생하고 기도하는 내내 강력한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동반됩니다. 머리가 맑고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드린 자와 기도자 그리고 듣는 자들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불로 기름 부음으로 강한 파워 등등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을 주시고 영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가, 지식이, 총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불을 받게 되면 그의 영적 권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능에 재능을 더하십니다. 물질에 물권을 더하십니다. 우리들의 은사는 더욱 많아지고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모르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변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재물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복까지도 겸해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영의 그릇이 큰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솔로몬과 같이 일천벌인 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의 헌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로 감동을 주셨고 그의 구함이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를 갖고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큰 지혜의 은사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을 빠르게 자리잡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